야, 내가 오퍼가 뭔지 보여줄게. 아이, 나 몸개그 존나 하네. 냄새야, 웃겼다. 웃겼음 그래도 한잔해. 방금 상황으로 웃겼다면 오케이입니다. 프로 방송의 정신. 여러분도 지루할 거 없고 작은 개그 하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왜 초월자 1 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3일 전에 방송했을 때 초월자 3 찍고 방송했잖아요. 몰랭이 좀 했어요. 초월자 1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일 방증하듯 제가 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월자 3까지 찍고 불멸 코업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리고 게임은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라 생각해요. 점수 개나락 같네. 놀리지 말고 씨발 새끼야. 아, 나 같은 새끼가 불멸을 찍을 수 있을까? 어, 뭐야, 럭키 피키! 어, 들어왔어, 뭐야. 나이스! 이틀 만에 방송하는데 왜 초월자 1 54등 됐나요? 놀리지 마요! 졌으니까 점수 내려갔겠죠? 뭐 이겼는데 점수가 내려갔겠어요? 조용히 짜글 하자, 있어요, 짜증나니까! 아, 존나! 나 갑자기, 씨발! 나 초월자 3이었는데! 아니 왜 이게 한 방컷이 안 나오는데? 이건 내. 제발 나 욕하지 말고 인버 욕해 주세요, 림들. 빼라 빼라, 사이퍼 싸워주지 마! 싸워주지 마! 싸워주지 마! 싸워 빼! 씨발 병신 개새끼! 그럼 부셨잖아요 사이퍼 형님. 아, 트레이드 실패. 아, 젖같다. 이 불지옥 같은 라운드를 냄새가 클러치를 해서 라운드 한 개를 딸 확률은 정확히 2.4%. 근데 다행히 내 나이보단 많네. 내 피가 36. 씨발! 나 몸이 굳었어. 아, 그러니까 1번 누르고 총 쏠 생각 해야 되는데 몸이 굳어서 왼손이 안 움직였어요. 아, 씨발 몸이 굳게 되네. 메디사 맨키로 불명이가 되었어요. 야, 근데 쟤 왜 투척후냐? 쟤네 조합 진짜 개박살났는데요? 쟤네 공격수비 다 쓰레긴데? 어, 존나 억까하네. 아, 뒤에, 아, 뭐야, 뒤에 틈을 안 깔았어? 틈을 안 샀냐, 어? 안 나왔는데. 태코에. 아, 돌린 척 해볼까? 돌린 척, 돌린 척, 돌린 척, 돌린 척, 돌린 척.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그냥 뚫으면 안 돼, 이거. 에이, 이거 그냥 삐. 아, 나 아픈데? 어, 잡혔어. 어, 얘들아. 그냥 삐. 어, 아, 씨발. 아, 너 마이크로 그만 욕해, 씨발. 나도 욕할 때는 마이크 키고 욕 절대 안 해. 팔태각 나온 거 아니면. 저 마이크가 뭐 니들 징징대라고 만든 기능이야? 마이크 끄고 욕하면 되잖아요, 굳이. V키 누르면서 욕하는 이유가 뭐임? 공감해주세요, 이건가? F임님? 아. 아. 선생님들 혹시 마이크 키고 욕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브리핑만 합시다. 정중하게 부탁할게요. 내려가자. 우리 팀 탔으니까. 아, Z가 존나 살인데. 저지 뒤에, 저지 뒤에, 저지. 짜증난다. 세트 계속 안 들어가는 거. 사이트에 데코밖에 없었는데 왜 망설인 걸까? 이거 들어가줘야 돼, 엠피리님들이. 제시가 없어요, 선생님. 아, 제트의 빌런이다. 아까 방금 왜 제트가 들어갔으려냐면은 제가 이게 기억자 보면 여기까지 먹어놨잖아요. 그리고 상대 개코가 여기밖에 없었고, 그러면 제트가 A 메인에서 그냥 그것이 박으면은 이거 개코는 양각 봐야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뒤져요. 그럼 쌈싸먹고 그냥 사이트 점령하는 건데. 아, 이게 왜 맞아? 아, 진짜 너무하네. 더쿠핑 이거 왜 맞아? 따라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계속 러쉬가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러쉬 막혀도 러쉬 계속 해야 돼. 이거 쟤네 러쉬 조합이 존나 약해요. 그러니까 쟤네가 리텔 강하지 러쉬는 약해요.
아, 안해 안해. 아, 찍샷 씨. 아, 에바지. 예쁜님 다 와서 죽이라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야 얘는! 아, 얘 뭐야 개코 진짜! 아, 진짜 내가 티어가 떨어지긴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다 진짜. 아, 나 이게 진짜 수준이 너무 달라 진짜로. 초월자 1이랑 초월자 3이 제가 봤을 때 실버랑 다이아 격차보다 더 심해요. 아, 제트 내가야겠다. 러시 몇 번 막힌다고. 러시 안 뛰는 제트가 너무 많아요 진짜. 나 이거 진짜 미쳐버려 진짜. 러시가 무조건 답이고, 그러니까 너무 유리해 러시를 박아버리면. 근데 우리가 에임이 안 돼서 막히는 건데 기쁠 탄다고 에임 싸움이 바뀌냐고. 와, 아니 개코님 뒤 보지 마요. 체인버 트나 깔려 있잖아요. 아, 답답해서 오늘 마이크 키기만 치네. 아니 뒤에 트나가 박혀 있는데 뒤를 왜 보는 거야?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나온다 메인들. 아 여기. 아, 메인들이. 아, 아, 아. 제트는 왜 10이야?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내가 뭐지? 서렌처 씨발년들아 이랬냐? 싸우자는 건가? 이미 서렌 누르자는 자체가 싸우자는 거 아닌가? 제가 언제 뭐 서렌처 씨발년들아 이랬어요? 정중하게 부탁한 건데? 아, 왜 이렇게 화났어요? 아까 본인이 관문 반응하셨잖아요. 제가 화난 걸 떠나서. 아, 저 과민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있는 대로 말하는 건데. 있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과민 반응한 거잖아. 제가 언제 서렌처라고 협박했어요? 정중하게 부탁한 건데. 가보자. 또 한 팀이야. 아, 시장 아무도 안 보네. 아, 근데 노답이다 이거 진짜. 아, 나이스. 라운드 이겼네. 아니 이거 나만 이해 안 돼? 치기 싫으면은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이러면은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뭐 서렌처 씨발 다스크라 이런 것도 하는데 왜 지랄이야? 씨발 지 뒤실 때마다 마이크로 개지랄하는 것도 다 참아주고 있는데. 가 볼래요? 들어가 씨발 그냥 기수 안 생겨. 레이즈 처치. 다운. 제트 씨발 여기 있는 거 뭐예요? 진짜 하도 안 들어가서 내가 들어갔다. 근데 들어가서 한 명을 잡았는데도 안 들어오네. 와. 아, 얘 제트 왜 했냐 진짜. 어언간 저럴 거면 랩막하지 그냥. 그냥 박으면 된다니까. 이 일선 쓸 때 방해할 만한 요원이 상대팀이 없잖아요. 제트는 근데 아까 나한테 킬리스로 뭐라 했잖아. 아, 근데 쟤 13킬 다 1선 안 쓰고 그냥 개베이팅해서 먹은 킬인데 지 실력으로 먹은 거 같잖아. 지가 사이트 뚫고 뭐 1킬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 팀 뒤지기 전까지 쟤에서 맹수 새끼 마냥 기다렸다가 나와서 시발 한 데미지 한 20 넣고 킬 먹고 이게 시발 한 10킬인데. 이번 판 그냥 게임이 답이 없어가지고 저도 킬덱 박살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팀 다 못하잖아. 나도 포함 나도 그랬고. 근데 전반전 때 저 솔직히 말해서 게임 박살난 이유가 제트가 그냥 1선을 뒤지게 안 써서거든요. 그리고 얘가 먼저 10이 건 거 맞잖아. 얘보다 킬덱 좋아지면 이토라야겠다. 지랄하면 왜 화내요 이 지랄야겠다 똑같이. 이지 공격팀 승리. 냄새 개못하네 개정 산약 크크. 소바 저력이네. 저력이 저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도발하면 난 전투력이 상승하게 되는가. 야 근데 이거 지면은! 어. 됐어! 안 싸우면 되잖아! 안 싸우면 되잖아! 이 씨발 새끼야! 이걸 줘! 수비팀 승리. 아, 근데 게임이 너무한데요 진짜로. 며칠 좀 슬럼프 깨는 데만 집중해야겠다. 어디 개새끼 도망갈라고. 아 뭐야 이거 아군 소방팀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못 빠졌어. 아 이거 진짜 너무 억과 나이스. 너무 억과예요 이거.
너무 억까 나이스는 모임. 그러니까 너무 억까하고 뒤에 덧붙이려고 했는데 소바가 헤드샷 투수로 상대방 잡길래 나이스 한 거예요 일단. 아씨 말이 이상하게 됐네. 아니야? 나와 10세야 나와 나와. 뭐야 헤븐이 아니었어? 나 쉐도우복싱 하고 있었네? 와 나 10킬 6데스네? 에나 점점 슬럼프 온거 풀려가네요. 슬럼프가 이번에 지금 되게 크게 왔는데 어떻게 해서도 슬럼프 이겨내고 다시 초월자 3 찍고 불멸 도전하고 있는 냄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 존나 고프다. 제육덮밥 오면 진짜 개걸스럽게 쳐먹어야지. 누구보다 개걸스럽게 먹을게요. 뭘 먹방이에요 씨발. 제가 캠을 안 키는데 지금도 충분히 개걸스러워. 물론 지금 제가 존나 개걸스럽긴 하죠 실력이. 이제 나 주면 안 되나? 어, 저 이러면은 1라운드에 궁포 4개 모은 거임. 자, 이쯤 타이밍에서 가라지 전실 한번 나가면 진짜 어지럽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 팀이 바이를 했고 상대팀이 이코 있잖아요.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설령 나가다가 뒤져갖고 상대팀한테 팬텀 주면은 자연재해급 재앙이에요. 실력이 안 되면 대가리라도 돌려야지 오늘. 뭐야 얘! 야 이거 지면 재앙인데 이거 역전 못해 이거. 뭐야지? 여기 총 발견. 그거 팬텀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그 팬텀 내 건데. 뭐야 씨발 셰리프까지 누가 가져갔네 그 사이에. 아 개씨발 도둑놈의 새끼들 진짜 다 뺏어가네 개새끼들 진짜. 야 내가 오퍼가 뭔지 보여줄게. 씨발 아이 나 몸개그 존나하네. 빨리 제육덮밥이나 먹고 싶다. 냄새야 웃겼다. 웃겼음 그래도 한잔해. 방금 상황으로 웃겼다면 오케이입니다. 프로 방송이 정신. 여러분들 지루할 거고 작은 개그 하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네 얼굴이요 씨팔라마. 저 오늘 슬럼프라서 이번 판 빼고 하루 종일 똥만 쌌잖아요. 오랜만에 게임 MVP 먹으니까 기분 좋다. 원래 난 이게 당연한 건데. 제육덮밥 먹으러 가자. 럴킹 존 뭐야 저거. 씨발 포탑이었네 개새끼야. 보이는 인간 포탑이 장래희망인가봐요. 포탑 옆에 씨발 포탑 코스프레 하고 있네 싸가지 없는 새끼. 자 밥 먹으러 가자. 알아서 이겨라 우리 팀. 그렇지 만약에 이번 라운드 지면 님들 콧구멍으로 제육덮밥 다 쳐먹을게요. 그렇죠 제제 값진 승리다. 최근 전조 하나. 야 씨발 레드카페 여기 기현손님 오셨는데요? 누구 자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전적 4승 11패 제육덮밥 먹으러 가겠습니다.